어, 물소리가 졸졸졸 들리는데 집안에 석가사들 갖다 놨네. 애기 4명. 네. 소, 중, 고, 대 다 있습니다. 아, 진짜요? 에르메스 식탁고 있는 데는 진짜 처음 보네. 냄비계 에르메스인데 네. 이거 얼마 하게요? 또 방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습니다. 방이 5개, 욕실이 3개? 3개. 예. 아, 부의 상징. 아, 욕실 3개. 방마다 욕실이 있는 거죠? 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집이 상당히 커요. 네. 들어오시면 예. 바로 건식 저희 화장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미대 언니, 미대 누나께서 설명해 드립니다. 그림이 있죠? 네. 어, 이거 그 교과서에서 많이 봤는데. 어, 보셨죠? 이거 뭐 어디 카페 그거잖아요. 어, 맞아요. 네, 네. 밤의 카페 테라스라고. 네. 이거는 이제 방고 후의 대표 그 아. 별이 빛나는 밤에 하고 네, 네. 요거 두 개가 진짜 아. 제일 유명하죠. 밴 고프. 와! 예. 어, 예. 야, 이거를 이렇게 네. 통째로 그냥 벽에 박아 놓으셨네요. 예. 분위기 여기는 이제 건식으로 저희 딸이 위주로 쓰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색다른 느낌으로 아~ 이거 여기에 맞춰서 벽 사이즈 그렇죠 맞춰가지고 이렇게 예. 제작하셨네요. 네. 좋다. 예. 그냥 기분 한번 됩니다. 보면서. 네. 아, 진짜 네. 이런 거 처음 봐요. 이렇게 네. 욕실 안에 이렇게 그런 거. 그럼 욕실 안에 들어가면요. 여기 수납장을 이렇게 겸용으로 하는 세면대하고 있고요. 이 안에가 그러면 샤워 부스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샤워는 안 하고 건식으로 손만 씻고 화장실만 쓰는. 아, 요 안에는 그럼 공간 없는 거예요? 아, 벽이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아, 여기 이 카페가 방구가 자주 다니던 그 아를 지역의 카페거든요. 네. 그래서 딱 이제 화장실 손 씻으면 이제 방구 후 너도. 아, 고후랑 같이 있는 것 듯한. 네, 네. 네. 그 네, 안방인가봐요? 아, 대학생 딸. 아, 아,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자녀 4명의 초, 중, 고, 대 각각 한 명씩 컬렉트 하신 분입니다. 아, 일단 네. 대학생 딸 방이고 네. 별로 꾸민 건 없고요. 아, 이 제가 이 여대생의 방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실례입니다. 네. 멀리서 아, 보고 갈게요. 아, 괜히 또 아재 냄새 네. 이렇게 남겨놓고 네.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여대생의 방이라 좀 조심스럽습니다. 여기 남학생도 있으니까. 네. 아, 귀여운 인형들이 많네요. 네. 딸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유년 시절부터 함께한 그런 인형인가 봐요. 네. 앞쪽에 가니까 네. 그래도 막 전면에 창이 있으니까 뭐 맞죠. 이렇게 책상에서 앉아서 시원하게 또 개방감이 좋고요. 공부방은 뷰 좋은데 주면 안 된다던데. 어, 예. 북향으로 해. 북향. 해안 들어오고. 아, 네. 꽉 막혀 있고 이런 거. 골방에 넣어. 공부해라. 그러니까 인형에서 하면서 들어갈게요. 네. 아들 친구가 놀러 와서 네. 처음에 놀란 게 테라스 보고 놀래고요. 그다음 놀라는 게 이 길이에요. 와, 복도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뛰어다니고 통로가 있어요, 그죠? 네네네. 네. 이렇게 또 양옆으로 이렇게 액자하고 미술 작품하고 이렇게 해서 갤러리 같이 쫙 통과하고 나면요. 그 또 하나의 거실 같은 그런 맞죠? 어, 구조가 참 특이하다 그죠? 네네. 여기 전실 진짜. 같네요. 예, 네. 전실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 진짜 뭐 많다. 네. 여기는 이제 큰아들 방, 고등학생 네. 아들 방이고요. 남고생. 네. 공방을 해놓구나 맞죠? 네. 아, 여기서는 이제 문화지 네. 책상을 제가 일부러 신경 써서 의자하고 좀 좋은 걸로 찾았거든요. 네. 키에 서서도 공부할 수 있게 올라왔던 애가 있다 할 수 있는 거. 그렇구나. 네. 네. 아,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하는 학생방이라는 거. 네, 여기. 아, 이거. 어, 이거 뭐죠? 롬들이 아닙니까? 이게 비스포크 아닙니까? 비스포크. 아, 죄송합니다. 맞아요. 비스포크하고 막 네. 감성이 같아요. 네, 단순하게 몬드리안 네. 그림이 공부하는데 집중력이 좋다더라고요. 아. 근데 본인이 원했어요. 아, 진짜요? 아들이 이 네. 그림을 사달라 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예. 네. 네. 아, 이거는 저희 말문이 막혔어. 네, 아빠 건데 네. 아빠 명패인데 본인이 일부러 앞에 갔다 온 거예요. 아~ 원래 저희 아들이 책을 안 좋아하는데 최근에 책을 좀 읽더라고요. 아, 아드님이 고1입니다. 네, 어, 그 공부에 대한 그 열정하고 그런 게 있는가 봐요. 늦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 야, 그 아빠를 이제 네. 그 닮으려고 그러니까 네. 그 롤모델로 삼으려고 아,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맞죠? 어, 멋지다. 아, 늦바람이 무서워요. 어, 저 몰랐어요. 네. 어느 날 저게 안 보이더라고요. 뭔가 이 방에 있더라고요. 아, 본인이 갔다 놓고. 아빠 몰래 뭐. 네. 멋지네. 아빠 방에서 가져와서. 아, 진짜 멋있다. 야, 아빠 약간 소름 돋았겠는데. 네. 전율. 등에 전율 돋았겠는데, 전율. 아, 되게 진짜 의젓하네요. 네네. 어, 전교 회장인가 봐요. 아, 초등학교 때 저는 네. 아들이 3명인데 2명이 다 전교 회장 출신입니다. 아, 진짜요? 어머님, 대단하십니다.
전교 예장 그 하기 쉽지 않거든요. 뒷바라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예장 예장 다 했습니다. 아 멋지세요 진짜. 대단하세요. 본인들이 잘해서 인기가 많아요. 네. 나 너무 행복하시겠다. 자식 농사를 잘하셔가지고. 네. 이러니까 이제 넷을 키울 맛이 나는 거죠. 그죠? 아 여기 화장실이야.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는 그냥. 아들들만 여기 있는 샤워 부스가 여기 있고요. 네네. 네, 여기는 아이들이 막 쓰는 화장실. 자, 또 하나 뭐야 이거? 요거부터 볼까요? 어느 방부터 볼까요? 이건 또 뭐야? 저희 셋째 아들이 네. 여기가 이제 셋째 아들은 셋째 아들이 네. 약간 좀 옛날 양반 같은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너무 좋아해서 선비 선비 맞아요. 선비. 그래서 입문을 해달라 하더라고요. 연세가 몇이신가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선비. 그래서 다 성향이 다 틀려요. 네. 예. 그래서 본인 방은 이렇게 했는데 네. 넷째랑 둘이 같이 쓰거든요. 셋째 넷째가. 제가. 야 안에 또 그거. 네. 뷰가. 와. 이거. 와. 최고다. 아들방 뷰가 너무 좋아요. 저 창문이 그림 같아요. 와 여기 진짜 마린못이다 맞죠? 이거 문을 왜 이렇게 펼쳐질 줄 몰랐다. 와 그리고 2층 침대를 예전에 썼었는데 그런 느낌을 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일부러 인테리어를 했죠. 이렇게 단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 진짜 멋있다. 네, 아 저 이렇게 있는 거 처음 봐요. 저도요. 안녕하세요. 저 아이유를 좋아해서 네. 막내는 이렇게 인형이랑 장난감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의자도 각자 원하는 의자로 다르게 초딩, 네. 중딩 네. 이야, 액자다 아 진짜 액자가 크로스피트라 한번 찍어주세요 네. 그냥 뭐 일반적으로 그냥 뭐 벙커 침대하고 맞죠? 그쵸? 요즘 기성품 나와있는 네. 밑에 1층에는 책상 놓고 2층에 침대 놓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쵸. 이거를 위해서 그냥 공간 전체를 전부 다 하셨네요. 네네 그렇죠. 와. 여기가 예전에 원래 거실에 손님들 접대하는 방식이었어요. 거실 느낌이었거든요. 예. 그걸 이제 이렇게 방으로 제가 그리고 제가 인테리어 했습니다. 정말 아이디어 너무 좋으세요. 네 이렇게 짜달라고 했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네. 그냥 여기 침대 이쪽에 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책상 이쪽에 몰고 네. 이렇게 하실 텐데 네. 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둘이 사이가 너무 좋거든요. 아 그래요? 막내가 셋째 형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쓰겠다 해서 진짜 멋져요. 짱이다. 네. 너무 뭐 할 말이 없네. 이 단점이 있어요. 네. 말소리가 다 나와요. 아~ 얘기하는 소리가. 예. 애들도 깔깔거리고. 네, 이렇게 하면. 네. 네네. 약간의 본의 아닌 감시도 되고. 감시. 여기 이렇게 그렇게 하고. 뭐 하노. 사랑방 훔쳐보듯이. 아, 어 이런 가구도 네네. 신상치가 않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실크이고 여기도 네. 너무 시계 손혜진 집에 네. 있다는 시계로 유명한. 맞아, 이거 바르셀로나 시계라고 요즘 좀 많이 보이던데. 아 맞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저희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선물용으로 많이 또 한다더라고요. 네네. 여기는 이제 제가 쓰는 방입니다. 아, 사모님의 네. 방. 아 그러니까 부부의 방이죠? 제가 예, 아 신랑 방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또 이렇게 온화한 미소지면서 또 네. 각방 쓰시는 사이네. 각방 각방. 아, 그래, 침대가 하나밖에 이게 없네요. 요 색깔을 거실의 다이닝룸하고 맞췄죠. 맞네요. 연보라색. 네네. 예. 아 진짜. 사모님 보라색 좋아하시나 보네요. 예, 핑크 보라 아~ 뭐 이런. 아 취향이 딱 그대로 드러난다 맞죠? 확고하십니다. 예, 네, 화려한 거 좋아하시고. 네. 그리고 여기서도 뷰가 너무 좋죠. 그러네요. 침대에 기대서 보면 밤에 네. 야경이 너무 멋있어요. 아 여기도 나름 저기 문 열고 네네. 나가서 테라스처럼 되어 있는 네네. 거네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개방감 느낄 수 있는 거네요. 네네. 앞에 가서 조금만 더 보여드리면요. 이제 여기도 아 단을 올려서 그냥 제가 운동하는 네. 네 일부러 단 올렸네요. 예. 스쿼트도 하고 하시나 봐요. 여기 위에서 이제 운동기구들 다 놔두고요. 네, 요걸로 이제 발목도 좀 풀어주고. 네, 여기서 안마기 있지만. 네. 안마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 네네. 네. 그리고 여기 미니 화단. 네네. 오, 단풍이 들었어요. 단풍이 들었어요. 지금. 그러네요. 네. 아, 실제로 이 단풍이 든 거네요. 네, 들었어요. 원래 초록색이었어요. 저. 아, 신기하다. 아, 저 이거 네. 가짜인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예요. 어, 진짜? 어. 네.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맞죠? 네네. 어, 신기하네요. 비를 맞고 다 자라고 있어요. 아...
아, 가을가을하네. 네. 아, 계절을 또 느낄 수 있네요. 네. 그렇죠. 좀 푸른 색깔을 보이죠. 지금 다 이제 그러네요. 이야. 아, 진짜 대단하다. 요즘에는 요즘 아파트들 보면은 단이 조금 낮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보면 사실은 바닥이 요 밑에 아래서부터 시작해요. 네, 그래가지고 요즘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 인테리어 싹 갈아엎는 집 같은 경우에는 경치를 좀 더 가깝게 이렇게 올려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단을 많이 놓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작은 차이가 체감상으로는 엄청 또 큰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이 뒤쪽으로는 또 그 드레스로. 네, 오빠랑 그냥. 네, 옷방이. 네, 아, 앞에 예, 겨울 온다고 밍크 코트 꺼내오셨어요. 아, 아니, 아니. 아, 이 겨울이라고 네. 밍크 코트라고 막. 아니, 여기 네. 이제 마스텔라고 네. 복잡해서 아, 네. 이제 안방 화장실. 여기 욕실. 간단한데 처음에 저희가 조정욕조로 목욕탕처럼 했다가 누수가 생기는 바람이 뜯고 그래도 목욕탕 분위기가 내고 싶어서 저렇게 앉는 단을 했어요. 아, 맞네요. 네네. 네. 저희 앉아서 이렇게 같이 아기 데리고 같이 할 때가 많아서 아 예. 네. 그러니까 막내하고 그렇구나. 같이 아기 또 씻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네 네. 여기는 실남부식 공간이 아, 들어가도 되나요? 물건은 없고 네. 여기도 책상이랑 그냥 쉴 수 있게끔 이야 친숙하네 네 친숙하네 아 친밀하네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 안 됩니다 저거는 보셔도 됩니다 얼마 전에 네. 생일이었어요 아 맞아요 5천만 원 주셨네요 네네. 5천만 원 이야 생일 선물로 5천만 원 딱 드렸네. 이야, 친숙하네. 여기도 네. 신랑은 높낮이 책상으로 제가. 아,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진다. 너 콘센트 어딨나? 휴대폰 충전기 콘센트 어디다 뒀어요? 그거 줄 띵 나와 있어줘야 되는데. 아, 그래요? 여기 이제 신랑이 쉬는 공간이고 네. 여기가 이제. 어, 예. 북카페. 아파트 커뮤니티가 이 안에 있네요. 라라라라. 진짜 뭔가 딱 공간에 입장하는 느낌. 네. 애들이 많다 보니까 예. 저는 책을 진짜 많이 버렸었거든요. 지금 있는 책들 조금 있고요. 진짜 엄청난 공간입니다. 예. 아, 오늘 또 제대로 된 구경을 한번 해봤네요. 자, 펜트하우스. 아, 오랜만에 현타를 또 느꼈습니다. 예. 나와서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려고 커피 한잔 사하러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 우리 셋이서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맥주 아닙니다. 예.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대 누나님? 아, 오늘 네. 왜 저번에 저희 뭐 집들 많이 가봤잖아요. 네네. 뭐 도심 속의 주택. 저는 약간 여기가 그런 것들을 절충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주택 사는 것처럼 정말 도심에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고 네. 동시에 주택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누릴 수 있고 지하철 3호선, 4호선 환승역이 연결된 가든 가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사시면서 가장 좋은 점이 어떤 거였어요? 이제 한 1년 되셨나요? 여기? 네네 네. 일단은 힐링이 되죠 아, 경치, 공간? 주변 네. 이렇게 보면서 장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금정산까지 한번 쫙 둘러볼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해가 뜨는 것부터 지는 것까지 다 볼 수 있어요. 네. 이쪽에서 해가 뜨어서 질 때까지, 달까지. 아.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도심 속의 편리함과 또 힐링까지도 누리는 이런 멋진 펜트하우스. 이남역에 있는 온천. 네, 반도 보라 스카이뷰. 네, 이렇게 잘 구경을 했고요. 아, 진짜. 부산 속에 새로운 또 펜트하우스를 본 느낌입니다. 네, 네. 의미 있는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집을 또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안녕.